자, 요번에 진행해 볼 게임은 미소녀 연대기 섬 장애물 챌린지라고 하는 게임인데,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달섬에서 모험적인 장애물 챌린지가 곧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장 용감하고 똑똑한 소녀들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험을 떠나 용기, 우정, 승리가 있는 멋진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캐릭터 소개가 있는데, 뭐 루나, 그 다음 보아, 그 다음 카리나, 그리고 실비아 이렇게 있습니다. 좀 어디서 많이 보던 이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답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소녀 연대기 섬 장애물 챌린지. 원래 이거를 뒤에 뺄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서 앞에 편성으로 바뀌었네요. 자, 보시다 뭐 게임 소리가 너무 작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크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녀 연대기 섬 장애물 챌린지. 이거 국산 아니죠 혹시? 문 게임 스튜디오. 어느 나라 게임인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국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안녕? 자동. 계속. 제 이름 루나예요. 달섬의 장애물 챌린지가 곧 시작됩니다. 여자를 선택하고 그녀의 옷차림을 돕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하여 승리하세요. 첫 번째 튜토리얼 레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테일. 설정된 스토리 라인에 따라 모든 도전을 완료하세요. 그러니까 스토리 모드네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존재하네요. 근데 방향을 돌리거나 그런 건 안 되는 건가? 아, 요걸로 따로 해야 되네. 1번, 2번, 3번, 4번. 요렇게 2번으로 맞춰놓고. 자, 이런 뭐 얼굴형 이런 것들은 다 해금을 해야 되는 그런 건가 봅니다. 그럼 이제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눈 색깔, 헤어스타일.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이것도 다 잠겨있네. 크리스탈이 부족해요. 설마 과금 아니겠죠? 이 게임 재화인 것 같아요 아마. 그리고 그냥이 낫다. 옷, 요거는 이것도 잠금 해제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안 되네요. 저는 이게 낫네요. 그리고 목걸이, 액세서리 같은 게 있는데 역시나 해제를 해야 되고, 귀걸이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죠? 섬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시정지 버튼을 눌러서 모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뷰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스토리 모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쉬움이고 올릴 수 있나요? 아, 올릴 수도 있네요. 그럼 일단 쉬움부터, 튜토라고 하니까 튜토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 왜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순 있는데, 잠금 해제는 볼 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볼 순 있는데 안 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나는 잠금 해제가 저렇게, 그러니까 막혀있는, 락돼있는 것들은 볼 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요렇게 해서 이렇게. 와, 내 이름이 루나인걸 당신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난 특히 모든 종류의 스포츠에서 밖에서 달리고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장애물 코스에서 1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두가 나를 지지해야 해요. 첫 번째 튜토리얼 레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자, 게임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튜토리얼 레벨이며 매우 간단합니다 라고 하는데 꺼버리면 어떡해, 안 읽었는데. 자, 뭐 가보도록 하죠. 요런 느낌에 명령 사용해 보세요. 언제든지 인시 중지 메뉴를 열고 컨트롤 탭으로 이동하여. 자꾸 꺼버리는데. 좀 읽을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점프. 요렇게 뛸 때 자세가 좀 이상하네요. 약간 개구리 같은 요런 느낌. 아하, 장애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체크포인트, 중간 저장. 자, 기는 거는 컨트롤. 아하, 요런 느낌. 네, 점프 포즈가 좀 이상한데요? 크리스탈, 이런 걸로 이제 해금 각 스테이지들에 있구나. 아하. 아니, 점프를 왜 이렇게 하시나요? 뭐라고요? 못 봤는데? 플랫폼 가까이 가서 뭐라 했는데. 뭐였죠?
방금 튜토 보신 분? 뭐 매달리기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볼까? 자, 튜토를 다시 볼 수 있는 데가 있나? 나 못 봤다고 왜 자꾸 꺼버리냐고. 아, 점프 두 번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하, 두 번이 매달리기네. 감사합니다. 내려가는 페달을 조심하세요. 뿅? 어? 근데? 아, 오케이. 다시 하는 게 맞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예, 대충 알겠네요. 요런 느낌, 그러니까 출발 드림팀. 예. 요즘 근데 요런 프로가 없네요? 우리나라가 좀 더 이런 프로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딱 떨어지기 전에만 딱 갔나보네. 좀 더 천천히 가겠습니다. 천천히. 아, 다쳐서. 아, 그건 그럴 수 있겠다. 다칠 수도 있겠구나. 기다리다가, 아, 아니. 한탄 쉬어. 좀 더 확실하게. 이미 두 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장애물 조심하고 회전하는 로드의 느낌에 맞지 않도록. 자, 간단하죠? 약간 폴가이즈 성인 버전. 뭐 그런 느낌인가? 혼자 하는. 이거 뭐 점프 되겠죠? 띠용? 띠용? 근데 점프 포즈 왜 이러죠? 자, 이렇게 튜토리얼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아하! 통과를 축하합니다. 너무 기대돼. 타자. 뭘 타. 자, 이제부터 메인 모드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커스텀. 그니까 이 테일이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죠. 요걸 한번 쭉 가볼게요. 일반으로 해볼게요, 일반. 네, 하드가 3개인가봐요. 하드 해볼까? 아니, 이거 점프 포즈 바꿀 수 없나? 꼭 이래야만 되나요? 체크포인트. 기다려, 대기하고. 오, 너무 급했나? 점프 포즈가 너무 이상해. 이건 뭐 부수는 건가? 아하! 어, 살았다. 부수니까 날아가네요. 예. 당황스럽네. 아야야야야야. 무언가 먹었고. 아, 크리스탈이 저거구나. 그러니까 크리스탈로 따로따로 해금하는 거구나. 오케이. 끝! 좋습니다. 살짝 조심하고. 점프. 야겜 아닙니다. 예. 야겜 아니고요. 그 게임 태그에 보니까 누드가 붙어있긴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하시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야겜은 아닐 거라 생각돼서 그냥 갖고 왔는데 아마 이상한 건 없을 거예요. 스팀 카테고리 보면 이제 헨타이, 선정적인, 후방주의, 누드 그런 카테고리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누드가 붙어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봤을 때는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이제 하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레벨이 올라오고 있네요. 2.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계속 가곤 있는데 이거를 이전 스토리를 다시 보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드로 스테이지 레벨 2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네. 요 판 끝나고 나서 다른 캐도 해볼게요. 얘가 이제 루나랬지? 다음 캔 아마 두 번째였던 그 보아겠죠? 그 다음 카리나고? 근데 제가 아는 카리나가 아니던데. 어? 맞을만한데? 이 정도면 맞을만한데? 오케이. 천천히. 아니! 오오, 뭐야.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지? 이 모드일 땐 정면을 볼 수 없네요. 아까 보니까 뭐 인시정지 한 다음에 뭐 볼 수 있다는데 그런 건 안 되는 건가? 안 되나봐요? 게임 중지는 나가는 거겠죠? 타이밍이 지금. 오케이. 에어 조던. 그러게요. 점프력이 점프 자세를 포함해서 이상해요.
그냥 제자리 점프를 해도 한 1m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기어서 요렇게 나가라 그거지. 바로 나가지 말고 조심. 오케이, 요런 느낌. 아, 스카이림 점프 느낌. 자, 조심. 어, 아이, 반대 방향이었구나. 아하, 늦게 봤네. 오케이, 알았어. 다 알았습니다. 차근차근. 통나무가 하나가 아니었네요. 예, 두 개였네. 자, 요런 느낌 좋습니다. 올라가서 웬 열기구가. 자, 띠용이 타고 저 알 뭐야 저거? 뭐 공룡알인가? 이거 뭔데 이거? 뭐 뭐야? 자,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하드 클리어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다른 캐를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보아예요. 예, 보아. 어디 보자. 그레이, 블루, 눈색은 두 개 있고요. 그리고 헤어는 다 잠겨 있는데 좀 특별한 게 있는지 봐볼게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별다를 건 없네요. 얘는, 얘는 다른 스타일 자체가 없네. 그리고 천. 근데 왜 옷이 천이야? 그냥 수영복이면 안 돼? 요런 것들 있고. 오케이, 기본. 그리고 귀걸이 같은 거는 뭐 귀걸이, 악세, 이런 목걸이 이런 것들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아입니다. 온갖 종류의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새로운 지식 분야를 탐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배움에 열정적입니다. 좋은 친구가 나를 이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까지, 인사 멘트까지. 어? 레벨 3을 얘로 그냥 바로 들어오네요? 아니 왜 묻지도 않고,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창다리. 자, 이 친구는 혹시 점프 포즈 같은 게 다를까요? 어, 조금 달라요. 어, 아까 그 친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어, 아까 친구보단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저런. 각 캐릭터들마다 모션 같은 게 살짝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살짝. 네, 아까 그 친구보다는 뛰는 포즈라든가, 그러니까 달리는 포즈, 그리고 점프 포즈, 그런 게 나쁘진 않네요. 자, 수영은 하면 바로 그냥 끝나요. 이렇게 해서 좀 갈 수는 있는데 그냥 들어온 시점에서 끝이에요. 졌다, 다시 시도해봐. 오케이, 알았어. 다시 고! 가자. 아, 해금 할 만해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 그 똥겜에 찌드신 거 아니에요? 할 만하다고? 자, 좋습니다. 최소 카리나까진 열어봐야죠. 이 보아 다음 캐릭터가 카리나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카리나까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천천히. 너무 멀리 뛰어. 예상치 못하게 너무 점프를 잘해요. 지금 이렇게, 어, 너무 잘 나가. 먹고 조심. 오케이, 이번 아래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막 날려버리네. 살짝 밀리는 게 아니고 닿으면 그냥 날아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지금. 오케이, 기다리다가 지금. 아, 뭐야, 쉽네. 괜히 급했네요. 아, 근데 저거는 좀, 어, 자, 일단 앞에 가서 생각합시다. 여기서 이 발판, 이거 떨어지는 걸까요? 왠지 느낌이 되게 밟으면은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겼는데 아니겠지? 자, 가자. 아하, 아, 아니!
그래요. 예, 그 물리 법칙이 조금 이상하네요. 조금 이상하네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타이밍이 아, 중간에 한번 쉬어야 될것 같은데, 저기. 가자. 됐다. 오케이. 아, 이거죠. 좋습니다. 여긴 뭐죠? 자, 한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무 잘 봐야 돼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예. 띠용이가 있고, 저거는 뭐 밟으면 뭐가 되는 걸까? 아, 예상할 수가 없네. 이거야말로 떨어지는 거 아닐까? 아니면 밟으면 안 되는 거. 이거를 한 방에 가야 되는 걸 수도 있어. 한 방에 저기까지 날아가야 되는 걸 수도 있고, 그러겠죠? 튀는 거겠죠? 띠용? 이거 얼마나 갈지 예상이 안 되는데. 오케이. 아니, 너무 조금 가는데, 잠깐만, 생각보다 너무 안 날아가잖아. 아하. 아, 이런. 여기가 문제인데, 일부러 치이는 게 낫지 않을까? 반대편을 일단 타야 되는데. 아니, 이것도 뭐야, 씨. 이건 또 뭐야. 자, 낮춰. 쉬움. 못 해먹겠네. 보아 맞죠? 오케이. 잠깐만요. 첫 캐릭터 이제 머리 해금할 수 있지 않나? 아니, 눈이구나, 이거. 헤어. 근데 헤어가 이쁜 게 없어가지고 해금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이거 하자. 그냥 예약할게요. 이게 낫다. 이건 할까요? 해제가 얼마를 쓴 거죠? 뭐 얼마를 쓴지 모르겠는데 하나 썼겠죠? 예, 하나를 쓴것 같은데. 자, 다시 쉬움으로 가겠습니다. 요번에 깨겠습니다. 쉬움이라니. 쉬움이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게임이 이상합니다. 게임이. 이거를 제가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그래. 됐어. 자, 이게 안 그래도 점프 이상한 게임인데, 여기가 좀 그지 같은데, 예측이 안 되던데, 가자. 일단 두 개까진 갈만해. 됐다. 뭐야. 카리나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친구가 해금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네. 확대되나? 확대도 되네. 내 캐릭터 정면은 못 보네. 소녀 도전자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야, 힘들었다. 한 20회 했나? 근데 리트 안 썼잖아. 하드로 할 걸. 자, 요렇게 돼서 카리나가 해금이 됐는데, 닮았는지 어떤지는 둘째치고 일단 해제됐습니다. 자, 머리 스타일이 뭐야? 같은 스타일밖에 없네요. 스타일 자체가 다른 애들은 거의 없네요. 수영복은? 수영복은 영 센스가 없네요. 예. 왜 이쁜 옷이 이렇게 없을까요? 구린데? 그리고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도 별로 이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닮으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러네요. 예. 자, 다음 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카리나예요. 난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것이 내 특기예요. 이 장애물 코스는 나에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나는 1등이에요. 그렇구만. 자, 네 번째 스테이지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수영복이 뒤는 이렇게 트여 있는 그런 의상이었네요. 이런 식의 의상이었는데, 오, 스테이지가 요런 느낌. 아, 근데 점프 짤점, 긴점이 이상한 게임인데 이런 거면은 나는 가운데를 타야겠는데, 저게 닿나? 됐다. 닿는다.
그리고 요거는 하나만 밟고 오케이 됐어. 요런 느낌으로 어우 첫번째 체크포인트까지 금방 왔네요. 아! 아 생각보다 짧네. 알았어. 아 맞네 얘도 점프 모션이 또 이거네요. 왜 자꾸 이거야? 왜 자꾸 이 점프 하는거죠? 이해할 수가 없네. 지금! 자 이거는 뭐 따라서 점프 모션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상하네요. 예. 그나마 두 번째가 낫네. 그 보아, 보아가 낫네. 오케이. 지금 좋습니다. 느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좋아요. 아, 체크포인트가 없네. 조심해야겠네. 이게 자꾸 타지네. 아니, 아니, 이건 또 뭐야. 아니, 아니. 아하. 좋습니다. 아, 이거 좀 원상복구 해놓지. 지금? 아, 이건 왜 아하. 그 경사면에 물리 엔진이 있나 보네요. 구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일단 이쪽을 밟아서 올리고 다시 된 건가? 된 거 맞죠?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대기하다가 천천히 지금. 아 좋습니다. 요거는 요트도 있네. 저 요트 탈 수 있을까요? 저 타보고 싶다. 코스는 일단 저쪽인데 나 요트를 타고 싶은데 저쪽 가봐야지. 아 좀 머네 생각보다. 근데 막상 일로 와보니까 조금 머네요. 저기까지 안 닿겠다. 자 그냥 갑시다. 이쪽 가서 아 오케이. 아아아 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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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했어요. 여기가 좀 이상하던데 지금? 자 여기 넘어와 있다 죽었죠? 예. 살짝 끝에 걸쳐있으려 그랬는데 바로 죽였어요. 지금이 아닐까? 아 안돼! 아 좋습니다. 예 오케이 알았어. 자 게임 이름이 미소녀 연대기예요. 지금? 됐어. 아, 다 왔다. 아 힘들었다. 클리어. 오 카리나는 승리 포즈가 좀 연예인 같은 그런 느낌. 오 그래요. 자 다음 안 열렸네. 다음 몇 시죠? 5. 오케이 5라운드 가보겠습니다. 5라운드 해금을 뭔가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나 의상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해금을 딱히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좀 이쁜 수영복 입거나 그러면 좀 좋겠는데 해금을 하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 쓸 데 없으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해볼게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5번 가자. 자 다섯 번째 스테이지이고요.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네요 이게. 이제는 좀 느낌을 알겠어요. 이 이상한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을 알겠습니다. 이게 맞는다고? 역시 판정 이상해.
이 게임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런 느낌. 체크포인트 들어가고. 자, 기다리다가 지금 오케이. 잠깐만, 이 친구의 이름은 카리나입니다. 예. 왼쪽 위에 보이죠? 이 전 캐릭터는 보아였습니다. 이 게임은 대체 어느 나라 게임일까요? 이 방방이는 이 방방이들마다 색깔이 달라가지고 왠지 점프력이 낮을 것 같은데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 번에 갈 수 있네. 요거는 살살 줄여. 오케이. 아, 가지마. 야, 이거는 좀 괴랄한데? 오케이. 이걸 안 밟고 그냥 뛰는 게, 아, 좀 뭔가? 조금 멀어 보이고. 한 번에 갈 수 있나? 오케이. 아, 좋아요. 그리고 와, 뭐야 전 또. 자,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모르겠어. 일단 가. 모를 땐 가는 거지. 아, 쉣. 이런. 그래, 저장되네요. 근데 이건 좀 제대로 복구 좀 해놓으면 안 되나? 이 제작진이 스텝이 자꾸 이렇게 세트장을 복구를 안 시켜놔요. 아까부터. 그나마 이거는 좀 밟을 수 있게라도 돼 있는데 자꾸 복구를 안 해놔. 자, 균형 잡고. 지금. 스텝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지금. 지금. 됐다. 아, 좋습니다. 근데 체크포인트가 없네. 저 있다. 오케이, 거의 다 왔어. 가자. 자, 어디가 끝이죠? 일단 가보자. 아, 스텝도 박봉이라서. 아, 그런. 저런. 텀이 좀 기네. 기다리다가 차근차근 천천히. 판정이 이상한 게임이니까 항상 기다려야 되고. 이거 부술 때 날아갔던가 아마? 아까? 막 날아갔던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왜 날아가는 거야? 왜 대체 왜? 아씨, 어이없네 진짜. 아, 이건 뭐야 시야. 아, 그러게 됐었는데 균형 잡으려다가 떨어졌어요 오히려. 자, 그래도 목숨이 많이 남았고. 아, 채워졌으니까 오히려 좋아. 오케이. 자, 좋습니다. 아, 드디어. 마지막 캐릭터 이름이 뭐였더라? 아, 맞아, 마지막은 실비아였어. 맞아. 자, 실비아가 해금됐는데. 어휴, 너무 그래요. 예. 너무 약간 좀 그 영화에서 나올 법한 아줌마 같은 느낌이 살짝 제 취향은 아닌 듯.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옷은 그래도 좀 제일 다양하네. 근데 외형이 좀 어디 머리라도 좀 긴 생머리 없나? 없네. 자, 그래요. 뭐 이건 뭐 닌자복 같은 건가요? 시라누이 마이 같은 그런 느낌인가? 일단은 해금했으니까 한 번은 써보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한 번은 써볼게요. Hey, you. 옷이 왜 인사 때는 기본 복장으로 바뀌나 봐요? 저는 실비아입니다. 전문 모델로서 분주한 도시 출신이며 도전과 모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Look at me. 수많은 패션 잡지에 표지를 장식했고 전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의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 장애물 도전에서 나의 힘, 민첩성, 결단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내면,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와 어떤 장애물도 정면을 맞서는 회복력에서 나온다는 아님 믿습니다. 이 스릴 넘치는 여행을 함께 시작한 우아한 결단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아름다움은 단지 피부 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고마워요. 라고 하는데 어휴 수영복이 복장은 제일 제 스타일인데 그 외형이 좀 자 그래요 가봅시다. 근데 이렇게 드림팀 모드인 상태에서는 그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오묘하네요. 예. 자 좋습니다. 뒤돌아보라고요? 뒤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바꾸면은 방향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면을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오케이 이거지. 저거 한 방이라서 조심. 지금 좋습니다. 앞이 궁금해지는 뒤태 때로는 궁금증을 찾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게임은 모든 장애물이 그냥 쓱 하고 밀리는 게 아니고 다 그냥 퍽 하고 날려버리네요. 뭐든 간에 저거에 맞아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모든 장애물이 그냥 퍽입니다, 퍽. 쓱이 아니고 그냥 다 퍽. 아니 좀 천천히 합시다. 거참. 자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빠르게. 자 차근차근. 이거 날아가죠.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괜찮을 수 있을까? 요번에 안 날았다. 오케이 뛰어서 쳐야 되나? 그러니까 걸어가면서가 아니고 점프를 섞어야 그래야 되는 건가? 아니 왜 날리냐고요. 오케이 하자. 살색이요? 이게 그나마 하긴. 이건 급했죠. 체크했으니까 됐어. 자 두 목숨이면 뭐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이사이 간격이 없는데 타이밍이 맞을 때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돼? 아니야. 아 지금이었던 것 같아. 아 방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인가? 됐다. 됐어요. 자 닿으면 날아갑니다. 조심. 어떤 함정이든 간에 닿으면 날아가니까 그걸 명심하고. 오케이. 띠용. 와우 낙법을 항상 취하시네요. 예. 누구든 간에 띠용. 그런데서 낙법 아니 거기서 고르시면 아하 거기서 고르시면 떨어지죠 당연히. 이건 제 의사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아 저 또 저렇게 됐네. 이러면 저 갈 수 있나? Me. 이거 돼? 됐다. 가자. 오케이. 목숨이 하나인데 하나로 깨면 되지. 지금. 아닌 것 같아. 한참 쉬고 지금. 자, 그래요. 옷을 좀 바꾸고 가야겠습니다. 너무 옷이 좀 그래서 예.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건전한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뒤는 일단 못 봤으니까 이 상태로 해볼게요. 기본. 아 근데 기본 너무 핑크인데. 아 그러고 보니까 하얀색도 있었구나. 하얀색이 좀 더 저는 왜 옷은 공용이 아니죠? 그냥 다 같이 공용하면 안 되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하, 그래. 딱 무난하네요.
뒤는 안 되고 옆은 되더라고요. 카메라 각도를 바꿔가지고 옆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타시긴 하는구나. 아, 보아요? 알겠습니다. 요 판 끝나고 나서 보아로 바꿀게요. 다른 애들은 수영복 종류라든가 머리 종류라든가 그런 게 너무 극단적이어서. 이거 혹시 얼리 억셋인가? 아까 대충 보니까 느낌이 뭔가 해금하고 싶은 그런 헤어, 의상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얼리 억셋인가? 그런 게 좀 있어야 이런 것들은 할 만할 텐데. 이건 점프로. 오케이. 자, 낙법 조심. 낙법하고 바로 한 번 더 밟으면 안 되니까. 띠용. 이거 낙법 어떡하지? 어, 다행히도 잘 버텨졌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다. 이거 각이다. 조심. 한탄. 어, 조심 조심. 어, 한탄 쉬고. 어, 균형 잡아. 지금. 됐어. 지금. 아,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아, 아. 됐다. 아, 자, 이 정도 왔으면 뭐 닿겠죠? 아, 또 저거네. 아, 이거 어렵던데. 이거는 다른 기둥으로 옮겨 타기가 어려워서 여기서부터 잘 가야, 여기서부터 그냥 씹고 한 번에 가면 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한 3개 있네. 이거는 점프 간격이 이상한 게임이라서 이게 이렇게 하다 옮겨 타기 어려워요. 어, 됐다. 어, 감을 좀 익혔나? 오오오, 된 것 같아. 오케이, 대충 알겠다. 감 잡았어. 못 잡았어. 아, 이 위에서 점프가 너무 어려워요. 어. 아, 점프 거지 같아. 좋습니다. 자, 그래도 점점 할 때마다 익숙해지고는 있어요. 이렇게. 네, 요 스테이지가 지금까지 나왔던 함정류들 다 나오는 것 같고, 더 이상 새로운 함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은 게임. 어? 오, 깜짝이야. 어, 게임 퀄리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왠지 마지막 같긴 해요. 느낌상. 아, 이게 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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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저 세 번째 것까지 탈 수는 없겠죠? 있을라나? 될 것 같기도 하고. 도움닭께서 띠용 하면 세 번, 아니 두 번째. 근데 두 번째 것도 안다. 이건 예상인데. 좋아요. 방방이 그 점프력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다시 써서 하나씩 밟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나왔네. 이렇게 둘이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끝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 그래도 바라보네. 응원해주는데 나름. 왜 이렇게 이상하지? 뭐가 이상한 거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클리어. 좋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있나요? 있네요. 예, 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시 보아로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스테이지. 어우, 뭐야 이건.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래도 한번 잡았으면 깨야 합니다. 일단 이게 스토리 모드니까 최소 스토리 모드만큼은, 이런 게임 보통 스토리 모드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끝내야 합니다. 근데 혹시 해보신 분 없죠? 스테이지가 한 10개 되는지
뭐 이게 마지막인지 궁금한데 이거 뭐 닿나? 이게 다? 띠용 오 생각보다 높네? 아 근데 낙법은? 아니 낙법은 왜 하셨죠? 아하 오케이 그래 세이브는 됐네 자 낙법 조심 돼서 살짝 뒤로 빠지고 오케이 근데 약간 초반 함정에 좀 반복이네 같은 스타일을 엄청 많이 쓰네 이렇게 똑같은 루트가 되게 많네요 네, 슬슬 아이디어 고갈 약간 복부 스테이지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점점 아이디어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스테이지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거의 똑같아요 오케이 오 어? 뭐야 아 다른 기믹이 나왔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올만한 퀄리티의 게임은 아니었는데 다른 기믹이 하나 있네 자 가자 지금? 오케이 어우 놀이기구 왔네 이거 왜 있는 거야? 부수라고? 아, 또 이거야. 아, 이거 지금 그만. 아, 여기도 반대잖아. 아, 자신 없는데. 어, 됐다. 오케이, 요번엔 그래도 한 번에 됐네. 좋습니다. 이거는 안 타는 게 나을지도? 어, 다행. 저쪽 끝 낙법주의 띠용 오케이 좋아요 어 이거 느낌 있는데? 자 목숨도 많고 이건가? 이것인가? 어 뭐야 바로 왔다 뭐지? 벌써 이렇게 멀리 왔나? 자 이렇게 돼서 파이 스테이지 클리어 좋습니다 뒤쪽에 어! 와우!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도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기뻐하지 마세요 다음 레벨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렇구나 고스테가 있네 뭔가 스토리가 있긴 있나봐요 중간중간에 몇 마디 해주네 자 한 큐 띠용 어 설마 위에 걸리는 거 아니지 설마 자, 끝! 아, 징그러운 게임이었다. 어, 얘는 긴 생머리 있네. 아, 왜 저런 머리 없는 거지? 자, 와우! 갑자기 실비아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모든 레벨 완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커스텀 모드에서 더 높은 난이도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내세요. 라고 스토리 모드를 다 끝냈는데요 뭐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렇구나 커스텀 모드는 뭐 내가 만드는 건가? 뭐 일단 들어와 볼까? 뭐야 만드는 건 아닌데 뭐지? 나가봐 샌드박스는 아마 그 창작마당 같은 거겠죠, 아마? 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샌드박스 그냥 모래사장 그런 건가? 여기서 뭐 하죠? 일단 물속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오, 들어와진다 그래서 이제 뭐함? 아, 배! 다른 막 상호작용 되는 그런 게임들처럼 건물 짓고 이 크리스탈 번 걸로 여기서 무슨 뭐 타코야키집 차리고 어 뭐야 오?
오 드라이브 오오 오. 뭐가 있긴 있는데? 어 뭐 다른 데 가면 뭐 있을까? 섬 같은 데가 있고 자 요트를 타도 뭔가 근데 요트 안에서 뭘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내리는 거는 어떻게 아 운전 중지 근데 내리면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오네 저 집도 한번 볼게요 네, 의미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긴 있네요 놀랍네 옆으로 뛸 때 좀 이상해요 옆으로 달릴 때 이게 좀 이상함 어정쩡 어쨌든 크리스탈 이용해서 이 해변에서 막 사람도 만나고 무슨 뭐 바다의 집 그런 것도 차리고 타이쿤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다채롭게 할 수 있으면은 나름 갓게임일 텐데 아마 그런 게임은 아닐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 그냥 무인인가 보네?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오? 아 이런데 이제 포인트가 여기 뭐 화장실? 빈집이네 포인트를 버는 데가 있네요 아 업데이트를 하겠냐고요? 안 하겠죠 아무래도? 그럴 리는 없겠죠? 여긴 아무것도 없네 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일부 어쨌든 뭐 사람이 있거나 그런 데는 아니네요 사람은 그 해변에만 싹 다 모여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26개 됐습니다 예. 뭐 다이빙대도 있고 막 그렇게 좀 놀아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여러가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이랑 모래상자 다른 건 뭐 없나요? 테일 없고 그러니까 스토리 모드는 요렇게 쭉 그냥 지정되는 레벨을 쭉 깨야 되는데 이 커스텀은 요렇게 고를 수 있네요 내가 그냥 맵을 커스텀 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스테이지를 커스텀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별을 채워볼 수 있는 스토리를 그냥 깬 거를 다시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튜토도 별이 있었구나 여긴 이제 두 개로 깼었고 여긴 하드로 깼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건데 내가 생각한 커스텀이 아니에요 예, 네, 굳이? 그리고 그래요 예 일단 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딱히 뭐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게 자 그래요 예 루나, 보아, 카리나, 실비아가 등장하는 미소녀 연대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예. 재미있었을까요? 예. 재미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잠깐 흥미로웠던 때는 그나마 이 실비아 실비아의 이런 의상들을 봤을 때 약간 상호작용 포즈 같은 게 있네요. 이 실비아의 이런 의상을 봤을 때 이럴 때 이때 잠깐 흥미로웠고요. 예, 그 외에는 재미있었을까? 그래요. 자, 재밌었습니다. 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녀 연대기 섬 장애물 챌린지였습니다. 재밌었습니다.